없으나 생애의 시절을 낭송하는 것은 그리 시 낭송하신 여러분들에게도 큰 기쁨이자 영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기획사의 책에서 지금부터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성 시장문학단장 개강신앙성 가령부터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회사 2009년 인상 김일훈 선생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여 지리산 문학관을 개관하고 인상 문학상을 제정하여 시상하고, 2010년에 인산인 구경 문학상 고모 자자 신앙송 개연대회를 개최하여 제1회 지리산 신앙송 축제를 개시한 뒤 벌써 올해로 만 4년째 제5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리산 신앙송 대회는 해마다 참가 이름을 변경하여 다양한 신앙송 모델을 개발하고자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원로 시조시인 사공 장순아 선생, 지리산문학관 명예관장님의 함양 이거를 기념하여 사봉시조 낭송대회만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또 다른 새로운 시조로 찾아뵙겠습니다. 특히 여기 와 계신 허영자 선생님이 함양 출신의 한국 대표 시인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허영자 시낭송대회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낭송 축제를 개최하면서 시낭송 전문 문예지가 필요함을 느끼고 개관 시낭송을 등록하고 창간호를 발권하자 주간사를 받다 보니 숫자가 늘어나고 세월이 지체되어 해를 연기해 되었습니다. 8월 신앙송 축제에 맞춰 배부하고자 서둘러 창간원을 반영하여 다소 미흡하더라도 최초의 신앙송 전문 문예지 창간이라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산주경천이라는, 여기 저희 집사람도 와 있습니다만 대표이사 최은하, 인산주경천이라는 한 기업의 지원만으로 신앙송 축제를 운영하다 보니 더 크고 멋들어지게 못하는 취약점이 있어 아쉽긴 합니다만 더 나은 미래를 기약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시낭송가 모두가 심사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무더위에 건강을 보충해주시면서 좋은 추억을 바꿔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윤성 시사과 관련하신 김윤성 관장님의 개사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계속해서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이척이 경남시조시협회 회장님으로부터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멀리서 오신 허영자 시인, 우리가 또 강경이 들어준 장순아 원로 시주신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5회 지리산 시 낭송회가 오늘 이 시간에 이루어지고, 또 내일은 지리산 문학 학술대회가 이루어지는 이 두 행사에 대해서 매우 의미를 부여하는 2010년에 지리산 시 낭송 축제가 이루어졌고, 또 지금 시 낭송 기간 책을 또 창간하시는 김윤순 관장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시는 언어의 예술인데 낭송은 장단이 있고 음악이 있고 비중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장르를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그 좋은 그 장르를 이렇게 만들어서 보급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과 그것에 대해서 김윤순 관장님에게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애국지사이신 그 김일훈 인산중년촌의 그 유지를 맡으셔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대표이사, 인산중년촌 대표이사 최은하님과 또 같이 일하고 계시는 김윤숙 두 분께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 말씀드립니다. 여기 특히 오늘 시조 낭송은 우리나라 그 원로 시조 시인이신 장순아 선생님을 기리는 작품을 가지고 다루어서 여러분들이 낭송을 하게 됩니다. 전국에서 모이신
이런 낭송 전문가 여러분들 매번 기량을 발휘하고 자기의 그 영향을 힘껏 발휘해서 새로운 시 낭송의 기파를 드는 선봉자가 여기서 나타나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 심사를 맡아주시는 이국월 이사장님 김윤동 오늘의 시조의 부장님 화순이 서요 전 경남시 시조신협회 전대장님들 그리고 배찬용 재능시 연구회 지회장님 또 이규식 평론가님께 감사 말씀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시기를 바라면서 인사 말씀을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남시도신협회 이사장입니다. 저는 지금 어정쩡한 입장에서 여기 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지산문학관 김용성 관장께서 저한테 꼬리표를 하나 달아주셨어요. 지산문학관 명예관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제가 주인격이 되겠는데 그런가 하면은 제 조작을 가지고서 낭송대회를 하게 됐으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제가 손님입니다. 주인과 손님과를 겸한 입장에서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해성대한 행사를 마련하실 김용순 관장께 수고하셨다고는 감사한 말씀을 드려야 할 입장이고 또 제 존작을 가지고서 낭송을 하게 되면 그런 입장에서는 제가 말하자면 손님격입니다. 객입니다. 그러니까 객의 입장에서는 오늘 출연하신 여러분들 그리고 참관 오신 여러 어른들 께 환영의 말씀을 드려야 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헌 나이를 좀 먹어서 87세입니다. 그래 그동안에 저 괜히 헌 나이만 먹었는데 제가 문단에 나온 지가 1957년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그 해에 제1회 전국 백일장이 있었습니다. 전국 백일장에서 어찌어찌하다가 제가 자원을 해서 그래서 문단에 오르는 그런 계기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로부터 지금 60년이 거의 되어가죠. 그런데 그 전부터 작품을 쓰고 했으니까 사실은 시조 지은 것이 한 70년쯤 됩니다. 그러면 꽤 쓸만한 작품이 있어야 되겠는데 여러분들 아실 바와 같이 졸작 몇 편 겨우 흘렸습니다. 다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은 네, 오늘의 시조 신협회 회장 김연동 심사위원을 소개합니다. 네, 다음은 전 경남 시조 신협회 회장이신 서기용 심사위원을 소개합니다. 네, 다음은 문학평론가 한남대학교 문과대학장 이규석 심사위원을 소개합니다. 네, 다음은 전 경남 시조 신협회 회장 하승희 심사위원을 소개합니다. 네, 다음은 전 재능신앙송협회 경남 지회장, 지회장 신앙송회신 배사경 심사위원장을 이용하겠습니다. 네, 아주 생생한 심사위원들이 이 자리를 해 주셨습니다. 모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심사 여론 발표를 한국시도시협회 이사되신 이육권 심사위원장님께서 발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장순아 선생님 시조 낭송대회를 경남에서 열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을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장순아 선생님 데뷔를 한 그 대회가 대통령의 시제를 걸고 마치 가글을 보듯이 그렇게 예선을 통과한 전국의 인재를 모아놓고 제목을 걸어서 거기에서 장원을 하셔서 결단을 하신 분입니다. 그냥 적어서 투고를 한 게 아니고 그 정도로 참 어려운 그때 관도라는 아주 멋진 작품을 발표를 하셨는데 그래서 현대문학이 그 제도상 일찍이 없었던 현대문학 초대 시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현대문학의 시조에 관한 이론을 발표하실 때는 장순아 선생님 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조의 현대성을 어떻게 시조에 부여하는가 이런 전통적인 입장이거든요. 현대성하고는 반대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풀어내는데 장순아 선생님 평생을 바치신 분이고 그 이론과 더불어서 또 작품도 보면은 어떤 일반 사람들이 보면 이게 과연 시조냐 이렇게 할 정도로 다른 시조를 쓰시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부분의 그 낭송대를 경남에서 했다는 자랑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뒤에 요령은 60점에서 100점을 폭을 두고 심사를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심사위원 중에 어떤 분이 부를 쓰게 되면 그 사람은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그 경우에 장례상도 해당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부를 안 받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점수는 심사위원은 똑같은 자격으로 참여하고 나중에 그 협회 사무국장이 개를 내어서 동점인 경우에 심사위원장이 정하도록 연락되어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그 심사를 남성경험이 많이 다녔는데 아마도 남성 전문가들께서는 시인이면 시인이지 왜 남성 심사를 하느냐 언제 그렇지 않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성하고 시인은 다른 분야에 있죠. 그러나 우리가 시를 사랑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비록 시를 남성하는 기술은 없어도 시를 보는 눈은 있다 그죠.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잘 아시겠지만 오늘은 장순아 선생님 작품 낭송 안 하면 무조건 불입니다. 그거 잘 아실 테고 이미 사무국에서 채택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시조의 특성을 살려야 됩니다. 자유시처럼 읽으면 안 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 사원복격의 그 리듬을 살리면서 나름대로 기교도 넣고 음성 조절도 해야 되지 자유시처럼 줄줄 이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시낭송 소리 예술이라서 단순히 소리 예술뿐 아니라 여러분의 예절이라든지 여러분이 가벼운 손이나 눈빛으로도 얼마든지 언어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모든 것은 오늘은 공연 예술이 아니니까 지나친 기교는 상관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시를 잘 읽는다고 원시를 파괴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원시를 그대로 살려야 됩니다. 지나친 과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상으로는 안 쓰는데 시 낭송한다고 나오고 칭찬을 너무 지나치게 들면 감동이 오히려 축소됩니다. 그런 경우를 왕왕 보게 되는데 어떤 지도자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 절대 반대입니다. 절대 자연스럽게 해라는 거. 그러면서 우리가 시를 참 깊이 아는 분의 낭송이구나 그런 감동이 가서 점수를 많이 받고 그래서 시조가 모든 독자들의 가슴 안에 오래 남아서 시조 낭송하는 시 낭송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심사위원장님의 심사였다.